소드의 사피볼 코드들은 마찬가지 전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게 달라졌냐니까 이전에 우리 코드들은 다 그냥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조금 UI 부분에 적합하도록 코드를 바꿨습니다. WebUI죠. WebUI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컨트롤러 부분에 적합하도록 코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제일 기초적인 것이 포스트그리 SQL이고 그런 다음에 요결 액토에서 다리를 넣고 그런 다음에 스키마와 연결이 되고 스키마가 컨텍스트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컨텍스트가 컨트롤러로 연결되고 컨트롤러에서 뷰로 가고 뷰에서 템플릿으로 가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피닉서와 액토의 구성입니다. 이 템플릿이 이제 유저에게 제시되는 거죠. 사람입니다. 휴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 에피소드는 주로 이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CD257에 있는 이 우리 테스트 코드들을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에피소드는 좀 코드를 바꾼 것이 여기에 좀 더 적합하도록 이 부분에 좀 더 적합하도록 코드를 구성을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밸런스 시트를 만들 때 우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밸런스 시트 크리에이트 요 컨텍스트죠. 컨텍스트이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컨텍스트에 있는 펑션을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를 이렇게 첫 번째 아규먼트 전달하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를 열어 보시면은 p 밸런스 시트 복수야. 요거죠. 보시면 이렇게 엔터티 밸런스 시트 퀘리 크리에이트 밸런스 시트 여기 호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가 엔터티로 전달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가 어트리뷰트로 전달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코리아 스풀이 밸런스 시트에 엔터티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 요만큼이 어트리뷰트로 여기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 되면 나머지 얘기에서 푸드석을 통해서 엔터티와 밸런스 시트 간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줬죠. 엔터티 들어가서 보시면은 엔터티 얘가 has1인가요? 여기서 밸런스 시트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나요? has1 밸런스 시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밸런스 시트로 들어가서 보면은 belongs to가 되겠죠? 얘는 belongs to 해서 엔터티 있죠? belongs to entity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좀 전에 봤던 부분이 합쳐져서 이 문장을 이제 실제 하나의 밸런스 시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ut also을 통해서 entity와 밸런스 시트 간의 관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밸런스 시트를 만들어내는 건 간단한데 실제 이제 웹 UI라고 한다면은 어디 있나요?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이제 오페라에서 봤던 내용이죠. 이러한 웹 여기 화면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엔터티도 만들고 밸런스 시트도 만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아규먼트를 통째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조작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앞에 있는 코리아 스프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안 속으로 요 어트리뷰트 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구조, 우리가 밸런스 시트에 있는 이 부분, 여기에 있는 change set 내용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컨텍스트 부분, 밸런스 시트, 컨텍스트 부분에 있는 create balance sheet, 여기 있는 이 내용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만큼이 딱 잘라져서, 좀 전에 봤던 밸런스 시트, 에 스키마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텍스트와 스키마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 앞에 있는 코리아 스프리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요 뒤에 맵 속으로 하나의 필드 속으로 딱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션 스프리 되겠군요. 스프리에서 코리아 스프리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딱 지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들을 여기 있는 코드도 바꿔주고 해야 되고 그죠? 컨텍스트 코드도 바꾸고 그 다음에 스키마 밸런스 시트 스키마 코드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을 좀 했어요. 진행을 해서 어디까지 진행을 했느냐니까 income statement 위에까지 진행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요 income statement와 balance sheet와 그리고 equity statement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전체적인 구성을 볼까요? 먼저 이렇게 nation을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nation 없었어요. nation, create nation에서 South Korea라는 국가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지금 IS 환경에 들어와 있죠. 리셋해서 이렇게 국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코리아죠. 컨스티튜션, 시그너처 이런 것들은 다 없고 그냥 ID만 있고 다음에 네임 있고 택시에이션 유저 등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유저 속에 한국 인구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이 여기 들어와 줘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 한국의 프라이빗 키와 그리고 파블릭 키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개의 키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에 소속된 모든 국민들과 기관들은 이 한국이 authorization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authorization 하는 방식이 바로 이 private과 public입니다. 그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한국의 코리아라고 하는 코리아의 private key와 public key로 각각의 시민들과 법인들과 기타 등등에게 어떤 authorization 서비스 진행도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코리아라고 하는 유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account 이번에는 유저예요. create user로 해서 코리아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니까 지금 나중에는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여기에 로그인할 때 국가로서 로그인하도록 하려면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많이 바꾸줘야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냥 국가로서 로그인하려면 하나의 편법입니다. 하나의 편법으로 국가 자체를 코리아라고 하는 국가를 이 COREA라고 하는 user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소속된 뭐 특허청, 국세청, 뭐 기획재정부, 뭐 제주도청 등등 그러한 것들이 다 이 코리아라고 하는 유저의 엔티티가 되거나 뭐 다른 어떤 관계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일종의 편법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코리아 유저를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름 이러한 그죠? 소속은 어떻게 되나요? 소속은 코리아 소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이션에서 코리아 소속 수풀은 닐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어카운트 유저 어카운트 컨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카운트 컨텍스트에 크리에이트 유저 보시면은 유저 레지스트레이션 체인지셋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죠? 유저 레지스트레이션 체인지셋 얘 호출하는 거잖아요. 얘 호출하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수풀과 네이션을 이 유저에 할당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푸드 속에 들어있죠. 그죠? 그 이전에 우리 봤던 패스햇이라든가 등등 여타 모듈에 두 가지 모듈이 또 추가된 겁니다. 천천히 코드를 구성 상당히 코드가 많이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코드 하나하나를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얘는 방금 우리 했었잖아요. 거죠? 위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할 필요 없겠죠. 일단 얘는 지워놓겠습니다. 자, 다음에 스풀을 만듭니다. 스풀은 이렇게 글로벌 스풀, 네이션 스풀, 스테이트 스풀 이렇게 네 종류로 만들 거예요. 그죠? 글로벌 스풀은 말 그대로 글로벌이죠. 그리고 네이션 스풀은 국가이고 광역시도 읍면동 일단 이 네 단계로 만들게요. 그죠? 엘리어스를 주고 그런 다음에 먼저 글로벌 스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글로벌 스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글로벌 스풀은 뭐 딴 거 없죠. 그냥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그너처 글로벌 스풀 시그너처도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글로벌 스풀을 누가 인증하도록 했느냐니까 일단은 이렇게 코리아죠. 한국이 인증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세계를 통합하는 스풀을 한국이 인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뭐 UN에서 하든가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스풀 인증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스풀 시그너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죠? 시그너처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스풀 시그너처는 누가 만들어 줬느냐니까 한국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죠?
일단은 그렇게 구성합니다. 다음에 한국 수풀도 구성하죠. 한국 수풀도 이렇게 똑같은 과정입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해서 구성했는데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그 결과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리턴되는 거 보시면 일단 어스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스코드 한국 수풀이에요. 한국 수풀은 한국을 소재지로 하는 모든 시민들과 모든 경제 단위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보가 모이는 곳이 한국 수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수풀의 데이터를 전달을 우리가 할 거잖아요.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 수풀이 진짜 한국 수풀인지 아니면 피싱 사이트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스코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이 어스코드를 통해서 이 수풀이 진짜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인한 그 한국 수풀이 맞구나. 그렇게 믿고 트랜잭션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어스코드를 가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국 수풀은 어디에 소속되나요? 글로벌 수풀에 소속되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 수풀이 나와 있고 글로벌 수풀 아이디가 있고 그죠? 등등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도 수풀을 밑에 볼까요? 한국 수풀 속에 있는 제주도 수풀입니다. 제주도 수풀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데이터 내용은 좀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다 돌아왔나요? 네, 다 돌아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제주도 수풀이죠. 마찬가지 제주도 수풀도 오스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오스코드를 만들어줬느냐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주도 수풀에 누군가가 데이터를 보낼 때 이 제주도 수풀이 한국이 인정한 진짜 제주도 수풀인지 아니면 피싱 사이트인지는 이 오스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이 한국 제주도 수풀은 어디 소속되느냐니까 네이션 수풀에 소속돼요. 그죠? 네이션 수풀 중에서 어떤 수풀이냐니까 이름이 안 나와 있나요? 메타 네이션 수풀 이름이 안 나와 있나요? 밑에 나와 있나요? 이렇게 한국 수풀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이 부분입니다. 자, 이 한국 수풀은 다시 글로벌 수풀 속에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한경면 수풀과 그리고 한림업 수풀도 만듭니다. 한경면 수풀은 뭐라느냐니까 한경면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정보들을 수집하고 한림 수풀은 한림읍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가 수집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죠. 돌아가서 결과를 좀 볼까요? 뭐가 만들어졌는지. 자, 보시면은 많은 정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 이름은 한림 수풀이고 그죠? 그리고 얘도 오스코드를 가지고 있죠. 오스코드가 보시면 이전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한국 정부가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수풀들은 한국 정부, 한국이란 국가가 다 인증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죠? 제주도로부터 인증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소속된 스테이트 수풀이 어디냐니까 요 수풀이라는 거예요. 요 수풀, 제주도 수풀. 그죠? 여기 보시면 오스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어스코드를 보고 이 한림 수풀이나 한경 수풀은 나중에 자신의 제주도 수풀에 보내줄 거예요. 제주도 수풀에 보내줄 때는 이 코드를 통해서 진짜 제주도 수풀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보내줄 수가 있게 되고 제주도 수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수풀은 자기가 수집한 모든 경제 데이터를 자신이 소속된 국가 수풀로 보내게 됩니다. 그 국가 수풀이 어디냐니까 한국 수풀이고 그 한국 수풀의 어스코드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코드를 통해서 제주도 수풀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수풀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국 수풀은 다시 글로벌 수풀, 그 속에는 글로벌 수풀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어서 결국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이 글로벌 수풀에서 다 취합되는데 데이터가 취합되는 것이 아니라 해시가 취합됩니다. 데이터가 모이는 것은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 데이터는 여기 최말단에 있는 수풀에 다 모이게 되고 수풀 위에 있는 스테이트 수풀이나 그 위에 있는 네이션 수풀로는 그래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해시만 전달됩니다. 그 그림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한경면이고 트랜잭션, 이 그림으로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이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 이 데이터는 수풀에 읍면동에 할당된 수풀에 지정되고 그리고 제주도 혹은 한국 혹은 뭐 서울시 등등의 광역 수풀로는 이 그래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해시만 전달됩니다. 그렇게 해야 말이 되죠. 안 그러면은 그 엄청난 데이터가 한 곳에 다 집중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지 이해되시죠?
다음에 휴먼 유저도 만듭니다. 유저를 만드는 과정도 이전과 좀 달라졌어요. 보시면은 하나의 아규먼트로서 만들도록 다 바꿔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유저. 우리 이미 유저 alias 했나요? alias 했으면은 이렇게 Mr. Hong. 그래서 만들어진 과정을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네이션도 들어가 있고 수풀도 들어가 있고 들어 있죠. 자동적으로 이 홍길동이 소속된 수풀이 어딘지 데이터가 엄청 많죠. 자,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 홍길동이 소속된 국가는 이란 국가이고, 그죠? 그리고 홍길동이 소속된 수풀은 이란 수풀입니다. 그죠? 자, 이란 수풀은 다시 어떻게 되나요? 이 수풀 한림업 수풀, 한경 수풀이죠. 지금 한경 수풀은 다시 제주도 수풀로 소속되고, 제주도 수풀은 다시 한국 수풀로 소속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뭐냐니까, 나중에 홍길동이 관여한 트랜잭션에 관한 정보는 홍길동이 소속된 이 한경 수풀의 데이터가 기록되고, 이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아서 그 해시를 한경맨이 소속된 제주도 수풀로 보내주게 되고, 제주도 수풀은 다시 해시들을 모아서 한국 수풀로 보내주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유저 속에 홍길동이 소속된 수풀, 그 수풀이 소속된 광역 수풀, 그 광역 수풀이 소속된 국가 수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구성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짤막하잖아요? 짤막한데 그 많은 정보가 어디 들어있느냐니까 이미 다 들어와 있잖아, 보다시피. 그죠? 아규먼트는 이것밖에 안 줬는데, 출력된 결과를 보면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엄청 많은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냐니까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다 구성되도록 만들어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뭔가 복잡하도록 간단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구조를 우리가 구성하기 위한 겁니다. 이 구조. 앞으로도 이 구조 자주 볼 겁니다. C줄과 날줄입니다. C줄과 날줄. 먼저 C줄은 이렇게 각 수풀 각각의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자기가 받는 트랜잭션을 이렇게 체인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중간에 새로운 것이 못 들어오게끔 땅땅땅땅 자기의 키로만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연결해 나가요. 이게 C줄이죠. 이렇게 C줄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를 해뒀죠. 그리고 이러한 수풀과 수풀 사이에 데이터가 서로 간에 날줄에 의해서 서로 또 연결이 되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 이렇게 홍길동이 누군지를 오센티케이션도 마찬가지 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오센티케이션을 하느냐니까, 자, 이렇게 해야 함으로 해서 지금 오스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시면은 이 오스코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홍길동이 소속된 수풀의 오스코드고, 홍길동 자신의 오스코드 authorization 코드가 들어있죠. 보시면은 유저에서 오스 코드가 나와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이 홍길동의 오스 코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한국 정부가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신분을 보증한 한국 시민이라는 것을, 그죠? 혹은 어떠어떠한 엔티티 기업의 대표자라는 것을, 혹은 직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 다른 상대방, 홍길동과 거래하는 다른 엔티티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스코드를 넣어둔 겁니다. 그럼 이 오스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확인하는지 곧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유저를 홍길동뿐만 아니라 성춘향과 임극정까지 다 세 명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이전과 코드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씩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자, 쭉 돌아갔죠? 자, 쭉 돌아와서 임극정과 성춘향까지 데이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왜 만들고 있는지, 이 지금 페이로드 해시도 만들고 있고 많은 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임극정이잖아요. 임극정의 신분을 누가 보증하느냐니까 코리아 프라이빗 키, 한국을 대표하는 프라이빗 키로서 임극정의 신분을 증명하는 시그너처를 만들고, 이 시그너처를 홍길동의 유저 엔터티에 이렇게 오스코드로서 업데이트를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증은 자기가 누군지를 남에게 증명할 때는 바로 이 OS코드, 한국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코드를 이용해서 자기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유저입니다. 다음 이제 엔터티를 볼게요. 이제 엔터티도 이전과 많이 또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조금 이따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